시국 TV가 이제 안보를 다루는 예, 그 아주 이제 저명한 일단은 그 국방 안보에 대한 균형과 품격과 그다음에 그 식견, 통찰 이런 것들을 이 시국 TV에 오면은 말을 품격 있게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그 이 전쟁을 통찰하는 말하자면은 하나의 그 좀 전략적 식견으로 그 우크라이나를 바라봐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아마 저는 엘빈 토플러가 살아 있었다면 이걸 제4의 물결의 전쟁이라는 걸 부르는데 망설이지 않았을 거다. 우선 전쟁의 투입 요소가 달라졌다. 미국 나토군은 단 한 명의 병력도 파병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지.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위성으로 그 우주 와이파이 그 위성 셀룰러를 깔아준 게 너무나 결정적이고 이걸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아주 허접한 무기 뭐 값싼 드론이라든가 옛날 그 뭐 저기 야포라든가 이런 게 엄청난 효율성을 보장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드론이 작동되려면은 절대적인 게 통신이 끊어져서는 안 되고 전력이 준비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배터리 충전을 한다든가 네. 또 드론은 지금 저 드론은 통신이 끊어지면 추락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기 다 통제가 되는 드론이어야 되는데 이러면은 전력망이 무사해야 되는데 이 전쟁터에 그래서 그 러시아가 사이버전으로 에너지 그리드 그 전력망을 공격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들이 아. 그 멀웨어, 그 랜섬웨어 그 악성 코드를 찾아내서 제거해줘가지고 200만 가구의 정전을 막고 거기서 그 생존한 에너지 그리드가 드론을 움직이게 만들고 병원을 움직이게 만들고 소방이 작동하게 만들고 아. 주정부가 생존한 거거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우버 택시의 우크라이나판 앱 아. 이르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르카. 예. 아. 그래서 미국 이게 패신저와 드라이버를 AI로 연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러시아에서 실제 군사작전에서는 표적이 되는 러시아군을 분석해주고, 여기에 준비된 어떤 그, 저 야포라든가, 이런 전력을 연결시켜주는 앱으로 이게 쓰여가지고, 자동차 대신 폭탄을 배달해드립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도하작전하는 러시아군을 전멸시켰던 거라든지, 이렇게 그 제4의 물결전쟁, 그런데, 물론 러시아가 이걸 눈뜨고 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스타링크 위성을 파괴하겠다고 해서 그 코스모스라고 러시아 우주국과 그 러시아의 우주군이 수천 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재밍 전자공격을 했는데 분명히 죽였는데 이 시스템을 다음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죽었는데 살아나고 죽었는데 살아나고 그런 일론 머스크가 즉시 방어를 하는 걸 보고 미 국방부의 그 전자정국장이라고 하는 페트로 장군이 그 압도적인 속도에 눈이 부셨다.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저 역량은 미군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역량이다. 미군도 이걸 하려면 1년을 준비해야 저 작전이 가능한데 일론 머스크는 즉시 해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물결의 전쟁이 어떻게 보면은 무기 몇 개 보내준 걸로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버틸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그 빅테크 기업의 앱이 하나의 인프라를 작동하게 만드는 힘을 보여줬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러시아를 교착 상태에 빠뜨리는 원인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는 문명의 전환이라고 봅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저기 새로운 빅테크 시대, 이 기술의 폭발을 보는 엄청난 그 변화에 이제 문턱에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국방당국의 과거의 중동전, 그 이스라엘과 그 이집트의 그 6.1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동전을 통해서 그걸 분석을 통해서 네. 또 애프터 액션 리뷰라고 사후 검증과 교훈 도출해서 군이 발전하는데 많은 적응을 했던 것처럼 지금 국방당국에서 뭐 어떤 전략을 수행하거나 또 미래 군을 진철하게 한 군사학과나 사관학교 생도들 네. 여러 가지 각군 대학도 있고 음흠. 거기에서 연구하는 이런 분들이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함의 교리 독트린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예, 이런 걸 지금 놓치면 우리 군 미래가 없습니다. 그 알다시피 에어랜드 배틀 그 공지전 교리라는 거는 제 4차 중동 전쟁 때 이제 이스라엘을 이집트가 침공해서 스웨즈 운하를 회복하고 이스라엘군이 수세에 몰렸을 때 그 이집트의 그 기갑 병력 그 전차를 갖다가 적은 수의 이스라엘군이 격퇴해냄으로써 가까스로 방어해낸 이 용키프르트 교전을 갖다가 분석을 해보고
거기서 나온 게 에어랜 배틀 공지전이거든요. 네. 하나의 그 군사 기술 혁명, MPR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보다 더 큰 충격이 우크라이나에서 온 거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그 정해진 병종, 군종의 조합으로 하나의 어떤 그 전쟁의 완성형태를 상상해 왔던 건데 그런 투입 요소들이 빠진 상태에서 하나의 어떤 그 우주와 사이버, 그 다음에 한마디로 우버 택시나 밥상 무인기 드론, 민간용 그런 어떤 장비를 가지고 높은 효율성을 달성해가지고 그 러시아의 그 정규군을 격퇴시켜버리는 또는 차단시켜버리는 이거를 문명사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그래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는데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에 대해서 네. 각국을 향해서 뭐 동영상이나 사이버 형태로 줌의 형태로 그 호소하는 그래서 한때는 젤렌스키가 아주 세계적인 그 어떤 패배 국가의 리더에서 굉장히 인기가 올라갔는데 조금 요즘에 또 평가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 네. 그래서 어떤 이 사태 전반을 봤을 때 우리나라로만은 국군 통수권자 이 전쟁 당사국의 푸틴이나 젤렌스키 같은 탑 그 전쟁의 지휘 세력의 그 어떤 메시지나 행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득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전쟁의 향배나 국제 여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면은 김정은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막 등등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데 이 리더십 전쟁 리더의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안비자도 전문가시고 아니 뭐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 박사님이 언론 홍보학 전문가시거든요. 네. 학위도 받으셨고 네. 역시 그 본인의 그 또 네. 눈으로 보시는 지금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연설 외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사실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할 때 72시간 못 버틸 거라 보고 젤렌스키 보고 망명이나 해라. 이랬고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의회 가서 뭐라 그랬냐면 72시간이면 끝나는 전쟁입니다. 이랬어요. 그렇지. 그런데 그 마크 밀리 그 합참의장은 작년 8월에 네. 아프가니스탄 안 무너진다 그랬던 분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둔하게 생겼어요. 무너지는 정부는 안 무너진다 그러고 이번에는 또 안 무너지는 정부는 무너진다 그러고 그런데 이런 미국의 최고의 전략가가 왜 정반대 저런 어떤 예측이 남발되느냐 하는 면에서는 우리가 옛날에 펜타곤의 그 총괄평가국이라고 하는 넷 어세스먼트 오피서 그 앤드류 마사리 했던 그 전통이 지금 단절된 겁니다. 그러면서 종합적인 분석이 아니라 탱크와 전차와 그, 저, 미사일의 숫자를 세는 거로. 전력 비교도 잘못된 거예요. 이런 쪽으로 다시 퇴행한 거라고 봐요. 왜 매번 틀리냐. 빠진 게 뭐냐면 인간의 의지거든요. 맞아요. 예, 다인 뭐 해서, 디플로머시, 인포메이션, 에코노미, 밀리터리. 그런데 이제는, 한때는 그게 근사해 보였지. 근데 이젠 그거 빼고 뒤에 W가 와야 돼. 윌. 의지. 의지. 근데 우크라이나는 중심이 젤렌스키와 그 정부가 아니라, 시민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2014년에 유로메이단 혁명 이래로 우크라이나는 서구화 혁명 이것을 갖다가 끊임없이 해오면서 스스로 각성된 시민들이고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통해서 지금까지 피를 흘려왔던 시민들입니다. 이 시민이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그 정권을 지도부를 공격하고 해도 전쟁 지도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도 시민이 의용군을 만들고 집에 있는 드론을 가져오고 또 우크라이나의 휴대폰 보급률이 60%입니다. 거기에 일론 머스크가 우주 와이파이 그 위성 셀룰러를 제공해 주니까 요게 페이스북하고 트위터로 해가지고 전쟁의 참상을 알아서 고발하는 안내 일기를 전 국민이 썼다. 안내 일기 전 국민이 썼다. 전 국민이 안내 일기를 썼다. 동영상까지. 동영상까지. 그게 이제 저기 짧은 동영상인데 그게 또 제일 많이 올라온 게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개발한 틱톡. 틱톡에. 중국 거잖아요, 그거. 그걸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이런 디바이스,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저기 어느 순간에 사회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하고 기술이 지원됐을 때는 모든 게 다 그 무기가 될 수 있고 저항의 역량이 되면서 군사 무기가 빈약한 상태에서도
시민의 전쟁으로 이거를 변화시켜 나가는 너무나 독창적이고 경이롭고 새로운 현상을 우리가 목격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젤렌스키는 거기에 편승을 해서 나름대로 이걸 대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저는 젤렌스키가 이 전쟁을 못 막은 책임 분명히 그렇죠. 존재한다고 보고 또 외교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젤렌스키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그 의지가 항전, 결전의 의지가 비로소 구체화가 됐고 그 다음에 그 국가 정체성이 보다 강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작년 8월에 우크라이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유럽인인가 러시아인인가 했을 때 비슷비슷하게 나왔어요. 각기 20%대씩 나왔습니다. 근데 전쟁 중에는 57%가 유럽인이라고 그랬고 러시아라고 답한 게 8%입니다. 아, 바뀌었구나. 아. 1년도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국가다, 이 나라는. 그거는 시민이 세운 나라. 외세나 어떤 동맹이나 또는 어떤 그 정치인들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피를 흘려서 그런 걸 만들어낸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있었는데 왜 서구의 전략가들은 뭐 다이미니, 패스미니 이런 걸 통해하는 어떤 틀에 박힌 분석은 잘하는데 인간의 열정과 의지 이걸 왜 분석해서 빼놨으며 두 번째로는 T를 빼놓은 거예요.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 그것도 WT. 저기 밀리터리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상업용 이런 어떤 그 저기 그 이미 확산돼서 이 세계를 바꾸고 있는 이런 어떤 기술들에 대한 어떤 그 고려 펜타곤에 없다고 딴 데도 없는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혀 새로운 전쟁 요소가 조합돼가지고 우리가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전쟁 양상을 만들어내는 너무나 창조적이고 경이로운 현상이다. 이것은 문명사적인 전환을 예고하는 사건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WT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WT가 전쟁 의지나 국민의 그 어떤 인식이나 사기 이거 중요한데 의지되지만 영어로 잘못 번역하면 위리 유언이란 뜻도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이 잘못 리더하면 완전히 맛이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당연하겠네, 그거. 테크놀로지도 우리나라에서 이거 이제 합의를 보면은 과학 기술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래 검사를 해야지 의사를 해야지 기술자나 되라 카이스트 다닌다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그래 기술이라도 배워야지 먹어 살 산다 이렇게 하는 기술자 안철수는 떨어지고 검사 윤석열은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미래 전쟁 양상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은 이 윌 전쟁 의지 북한 같은 상대한다면 윌 북한의 전쟁 의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이해 못할 군사 파레이드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그중에서 T 테크놀로지 아 이거를 말이죠. 그다음에 상상력 이미지네이션 아니, 그러니까 보십시오. 저기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국방부 획득 체계나 뭐 모든 전략가들이 무기를 평가할 때 크게 세 가지 매개 변수를 봅니다. 범위, 살상력. 속도. 아. 예, 그러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는 그런 면에서는 러시아하고 대적이 안 돼요. 예. 아무리 서방이 무기를 지원해도 이 세 가지 매개 변수로 보면은 게임이 안 되는 건데요. 예. 다른 세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예. 1번 네트워크. 네트워크. 2번 알고리즘. 알고리즘. 3번 회복 탄력성. 예. 탄력성. 예. 앞으로 무기는 이런 척도로 평가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제 프레임이죠. 오늘 프레임. 한번 모셔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우크라이나 이거 재판을 해야 되고